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플로 액상 물감을 가지고 그 활용도를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. 지금 이 액상 물감이라는 게 퍼짐의 농도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붓을 사용하셔도 되는데, 붓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금 다이나플로 팁은 이렇게 떨어지게 누르면 이렇게 눈 유약처럼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이트의 그 꽃사지를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물들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옐로우 꽃사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하나만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. 지금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, 컬러를 난 조금 더 섞고 싶다 하시면 세 가지 정도 내에서 섞는 게 가장 좋으세요. 이렇게만 떨어뜨려 주시면 얘가 마르면서 색깔이 살짝 퍼집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짐의 농도를 이 정도로 농도를 맞출 수가 있고요. 또 완전히 이렇게 물들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집에 다 있으시죠? 요 분무기를 가지고 물감을 충분히 적셔 주세요. 적셔 주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딱 퍼졌을 때 훨씬 확 퍼지고, 말랐을 때도 느낌이 덮어지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뿌려주고 다시 분무기를 한번 하시면 확 퍼져서 많은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염색이 되세요. 그래서 이 컬러, 원하시는 컬러로 세 가지 정도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뿌릴 때는 노하우인데 옅은 색부터 해주시는 게 훨씬 색깔 컬러의 농도를 맞추시는 게더 좋습니다. 컬러링이 빠지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, 이게 지금 빨리 말리고 싶으시면 건조에 의해서 이게 빠지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림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. 평면 같은 이런 옷들은 다 그림을 그리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다림질을 해주시면 고착이 돼요. 근데 이런 이렇게 뭔가가 있을 때는 이런 드라이기를 사용해가지고 충분히 말려주는, 자연 건조 하루 정도 해주시면 상관이 없으시고, 자연 건조가 안 되고 빨리 마르기를 원하시면 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려주시면 금방 건조가 됩니다. 그다음에 티셔츠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. 이렇게 면 소재, 면뭐 사실 면이건 양목원 뭐다 모든 소재에 다 가능하신데요. 일반적으로 여름에 이렇게 면 티셔츠 입으시잖아요. 그래서 면 티셔츠 이렇게 깨끗한 것일 수도 있고, 입던 것도 상관이 없어요. 입던 거 지루하시고 하시면 색깔을 좀 변화해서 쓰시면 되는데,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면 티셔츠 하얀색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색도 상관없습니다. 많은 퍼짐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분무기 사용하시면 되는데, 저는 퍼짐 농도 없이 지금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. 아까 떨어뜨린 것처럼 똑같이 꽃사지 만드신 것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이 정도 정도로 떨어뜨려 주시고, 그다음에 다리미로 바로 다리시면 이게 퍼지시니까 드라이기로 충분히 더 말리셔야 되는데,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시고, 제가 좀이 물감 하나만 사용하시면 이렇게 심플한 티셔츠가 되시고요. 아까 우리 제품 여러 가지 설명했죠. 그거를 좀더 활용하시면 더 화려한,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글리터입니다. 이게 엠보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지금 보시면 여기가 조그만 구멍이 나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손에다 제가 짜보면 이 정도의 지금 느낌으로 떨어지는데요. 여기는 지금 본드가 섞여 있어요. 몸에는 무리가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이게 붙으면서 하얀 거 본드는 날아가고 이 반짝이만 남게 돼요.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나선형 모양을 한번 그냥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하얀색과 금색 골드 지금 반짝이가 나오는데, 이게 드라이기로 충분히 말려주시면 그 하얀색 이건 날아가고 반짝이만 남게 되는데,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반짝이만 남고 화이트는 다 날아간다는 거죠.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글리터로 여기 부분에 뭐 이니셜을
또 글자도 쓰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. 제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기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커플 둘이 똑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고 이름이나 뭐 러브 이런 글자를 사용하셔서 커플티를 입고 다니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단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런 티를 지금 만드실 수 있는 물감입니다. 아주 활용도가 좋고 두 가지만 사용하셔도 거의 지금 시중에서 파는 느낌으로 티셔츠 하나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다이나플로우는 퍼짐, 이런 물 조절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거의 염색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요. 염색은 끓이고 또 모든 천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재료 준비가 있는데 우리 다이나플로우를 사용하시면 그냥 물감 하나, 붓 하나 뭐 이렇게 분무기 하나만 가지고도 염색의 느낌,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시고 물감을 좀 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염색을 한 느낌도 낼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신데요. 오늘은 이렇게 뿌리기 기법을 사용해서 티셔츠와 꽃서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